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랜 시간의 공부의 끝을 제25강 송대 이후의 불교에서 오늘 마무리 짓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공부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중국불교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외국의 종교를 벗어나서 정말 중국적인 불교로 새로 태어나는 송나라 이후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송대 이후의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쇄물의 간행인데요. 이 대장경, 그다음에 불교사, 그다음에 선종 어록 같은 송대 시대의 인쇄물이 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민 불교. 말하자면 이제 불교가 이제 어떤 특정인의 아니면 특정 불교 학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실천하는 그런 불교로 거듭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백운종과 백년교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물 간행인데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나누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거로 나눌까요? 경전, 예. 그다음에 율장, 예. 그다음에 논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이것을 삼장이라고. 트리피타카, 트리라는 게세 개거든요. 피타카라는 게 장이에요. 삼장. 삼장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오면 이거를 대장경이라고 해요. 우리는 대장경이라고 하죠. 고려대장경, 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이렇게 대장경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이 칭호는 수나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중국 불교에서 이제 경률론 3장이 담긴 것을 대장경이라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국 불교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이 대장경을 처음으로 간행한 것은 바로 송나라 시대의 태조 때입니다. 그전에는 인쇄물이 발전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서사. 손으로 다 뺏겨서는 서사고요. 여기에서 이제 송나라의 태조가 971년에 대장경을 간행하도록 시키게 되고요. 10년에 걸쳐 983년에 그다음에 이제 사천성이라고 저기 그 중국의 서쪽에 성도라고 해요. 청도라고 지금 이제 그 티벳에 갈때꼭그 성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요. 이 성도에다가 간행 장소를 두고 그래서 판본을 조각했고요. 971년에 시작해서 983년에 그것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3만 장의 판본이 완성되게 되고요. 이것이 최초의 대장경인데요. 이것을 북송, 송나라 때 북송판이라고 우리가 이름 짓습니다. 이 북송판이 한국에 전해지게 되는 시기가요. 990년에 고려에 이 한부를 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이게 일종의 그 나라의 힘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기술이거든요. 인쇄술이 우리가 이렇게 발달됐어. 너가 우리 인쇄술 좀 사갈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하면 견본 다 보내잖아요. 견본을 촥 보내면서. 야, 우리 이런 기술, 최첨단의 기술이 있는데. 이때는 이 대장경이 13만 장이 최첨단의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 990년에 이제 하나를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91년에는 이제 여진에 하나를 줍니다. 그 다음에 1058년에는 서하라고 하는 이 나라에다가 이제 이 대장경을 기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나 여진이나 서하나 이런 그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분발하는 거예요. 야, 중국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야, 우리도 컴퓨터 만들어야 돼.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우리도 만들어야 돼. 전부 다막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막 생각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그 생각을 내게 됩니다. 야, 우리도 대장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대장경이 언제 만들어졌죠? 1020년에 고려대장경이 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 시대에는 이런 대장경들의 간행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그 대장경의 간행이 유행하게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경률론 3장이 완전히 이제 완비되었다는 거죠. 다 갖추지도 않았는데 대장경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갖추어 가는 시기였고, 이제 송나라에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부처님의 경률론 3장이 한역으로 완전히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케이스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 불교가 모습을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에 들어오면 불교사를 간행하게 됩니다. 이 불교사를 간행하게 되는데요. 불교사 편찬에 가장 송나라 초기에 중요한 분이 천령이라고 하시는 스님이시고요. 이 스님은 이 송고성전 그다음에 대송 승사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불교사를 만드는데요. 송고성전은 당나라 시대 초기부터 이 중국의 유명한 스님들의 전기, 그 다음에 활약상 이런 것들을 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송승사략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사 하면 승려를 빼면 없잖아요. 이 당나라 초기부터 이 불교사를 불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부터 불교사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찬령의 스님의 이두 책은 바로 불교사를 찬수라는 첫 간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종의 어록이 만들어집니다. 선종 어록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의 경전과 같은 그런 이 수준으로 우리가 이 어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 시대에 선종 어록이 발달한 이유는 송나라 시대에는 누구보다도 선종이 성행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남종선의 5가 7종 그것이 바로 초기에 송나라 초기에 완성되면서 다른 천태종이라든지 하엄종을 제치고 이 송나라 시대에 가면 선종이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 어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당나라 시대에는 당나라 시대는 임재록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 송나라 시대에 오면 대표적인 이 벽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종용록 그다음에 무문관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서서 문문관 같은 이런 선종 어록들이 편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송나라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묶어주는 이제 불교를 묶어주는 그런 불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송나라 이후 시대에 불교를 저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서민 불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중국 불교의 특징은 귀족 불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민 불교의 가장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백운종과 백년교를 통해서 어떤 성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백운종은 송나라의 청각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향주에 백운산에서 계시면서 이 운동을 펼치십니다. 이 백운산에서 청각 스님은 하엄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이 다양한 불교 교리, 이 하엄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다양한 불교 교리와 그다음에 유교와 도교를 융합하는 새로운 학설을 세우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요. 백운종은 주로 중국의 남쪽에서 성행한 그런 시민운동, 불교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년 백령교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백령교는 이 연불, 정토종의 연불결사입니다. 이것은 자조지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연대는 태어난 연대는 모르고요. 1166년에 입적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백령교를 연불결사로, 정토종의 연불결사. 우리가 중국 불교의 초기의 연불결사는 누구였죠? 예? 기억하세요? 여산의 누구? 혜원 스님. 기억하세요? 여산의 혜원 스님께서 정토 사상을 가지고 이 연불결사를 만드는 어쩌면 그 전통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백령교가 자조지원께서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한 연불결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송에서 청나라 초기까지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백령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년 채라고도 불러요. 채는 이 야채할 때 채자이죠. 채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분들이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고 철저히 채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불교 사람들은 지금도 채식을 어떤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백운종과 백령교 같은 서민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계율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계율을 중시하고 그중에서 특히 불살생 계율을 지켜서 방생회를 권장하는, 우리가 방생법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생활, 말하자면 불자는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도덕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특별한 수행의 단체이기 때문에 수행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사회의 윤리도덕과 어긋나는 부처님의 불법의 계율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지족의 생활을 해요. 그 뭐냐면 굉장히 금금절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연불결사를 주로 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중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뭐라 해서 아미타불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연불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과 고기, 그 다음에 오신체 이런 것을 금하고 연불을 수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생회를 열어서 불상생 계율을 추구하는 것이 송나라 이후에 원, 명, 청나라 이후에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까지 이게 계속해서 중국 불교의 이 불교의 경향이 바로 시민 불교이고 사람들이 연불결사를 통해서 연불을 수행하면서 도덕적으로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체, 술과 고기, 그 다음에 오신체를 먹지 않는, 지금도 불자면 당연히 오신체를, 술과 고기와 오신체를 먹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오개를 받고 다음날 먹잖아요. 뭐 다음날에 나오면서도 먹지. 절 앞에 보면 맨날 고깃집이잖아. 그렇죠? 나는 어릴 때도 지금 때도 절 앞에 고깃집이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지만 특히 절 앞에 가면 고깃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 중국 불교 사람들은 지금도 중국 불교 사람들은 이런 연불결사와 그 다음에 고기와 술과 이런 것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방생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국 불교의 큰 하나의 영향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 갔을 때 이 중국의 거사 불교에 굉장히 탐복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
보살님보다는 거사님들이 훨씬 더 불교에 많죠. 남자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지만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제 보살님들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중국 불교도 결국은 이 거사 불교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불교는 거사 불교가 굉장히 성행하는데요. 제가 정말 얼마나 한번 놀랐는지 오대산에서 초파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중국 오대산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벌써 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다지 불교가 성행하지 않을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 중국 오대산에 참배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절에 오면 우리가 말하죠. 절 구경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참배 간다든지 뭐 이런 말보다는 부처님도 그래요. 너 어디 있어? 이러면 절에 구경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절에 가면 반은 참배 가고 반은 이제 구경 가는 거야. 이제 놀러 가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이렇게 거의 이런 것이 그래서 절 밑에 고깃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충족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오대산에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동대를 가게 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별로 불교가 없어 보이는 같은 그 중국 거기에 그 전날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참배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희야말로 이제 동대에 참배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여관들이 많거든요. 그 여관에서 정말 거사님들께서 양복을 차려입고 중국은 가면 사람들이 깨제재한 그 지금은 다 잘 입지만 옛날에는 그 깨제재한 그 인민복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양복을 아주 정장을 하고 사이사이 그 여관에서 그 절 밑에 그러니까 절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여관에서 나오시는데 그리고 절에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경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중국 불교가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살님들도 아니고 거사님들이 이거는 뭐 그 얼굴에는 뭐 논다 뭐 절에 놀러 왔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말 오늘만은 부처님의 참배 왔다. 그런 자세로 이 참배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 중국 불교가 살아나겠구나. 중국 불교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밑쪽에서의 그 뿌리가 굉장히 깊다. 근데 지금 사실이잖아요. 중국 불교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한국 불교에서 이제 거사님, 보살님들도 좋지만 거사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셔야 보살님과 더불어 그 사람들도 수행을 많이 해서 한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국 불교는 2000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탄탄하고, 예, 정말 우리가 겉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25강 이 대성불교사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성불교사 인도불교를 시작으로 해서 대성불교가 어떻게 성립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갔고 그 다음에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불교가 대성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수용되고 변형되고 중국화되어 갔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았고요. 사실은 대성불교는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국의 한문권으로 해서 저희 한국 불교, 그 다음에 어디죠? 일본 불교의 대성 불교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티벳의 이 티벳 대장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네팔, 그렇죠? 부탄 이거를 이제 전부 히말라야권의 불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런 오지까지 대성불교가 펼쳐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 미국 그 다음에 어디죠? 캐나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 구미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지금 대성불교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사를 공부할 때는
과거사의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는 뭐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대승불교는 지금 우리도 대승불교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에서 쭉 배워온 그 2000년의 역사 안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그래서 대승불교사를 공부할 때는 바로 대승불교사가 과거사,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재 진행형, 지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승불교사를 공부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백운종 백년교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대승불교사를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불교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무함이 타부를 할 건지, 지장보살을 염할 건지, 간세음보살을 염할 건지, 이런 것들의 해답을 바로 이런 우리가 대승불교사 안에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이 불교사, 그러니까 현재 진행에 뭡니까? 과거에서 계속되어서 계속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현재 진행. 앞으로 미래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려받은 이 조상의 유산을 이 시대에 부풀려서 보낼 것이냐, 응? 까먹을 것이냐, 응?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와 더불어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잖아요. 변용. 그 시대마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염원들이 이 불교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불교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풍요롭고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것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조성이와 같은 버지니아 대에서 32명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한 그런 소위 말하자면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교가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승불교사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불교 책을 보실 때마다 과거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이야기,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불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오셔서 강의를 청취해 주신 분도 계시고 TV를 통해서 저희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